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어야 되는데 사실 로얄 캐니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X이잖아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로얄 캐니는 X사료라고 알고 있잖아요. 기름에 넣어가지고 치킨처럼 X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친 수의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놀러와에서는 흔치 않게 이렇게 야외로 나와 있는데요. 좀 특별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김제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짜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로얄 캐닌의 김제 공장입니다. 제가 국내 최초로 우리 로얄 캐닌 공장 안에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로얄 캐닌 공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로얄캐니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안쪽도 이 로비도 벌써 약간 우리나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얄캐니 대외협력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곽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양학의 전문인 수의사 선생님이니까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사료가 라인업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거는 원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사료 회사들 중에 가장 좀 세분화된 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좀 연구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반려견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저희 로얄캐닌이 가지고 있는 펫센터에 대한 설명인데 생산되는 사료들을 맛을 보는 사료 소믈리에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이가 약간 제가 표현하는 미식견으로서 자기만 만들면 퇴 뱉어버리고 맛있는 것만 먹는 애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있으면 선생님과 함께 여길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저는 제일 기대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매체에는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네. 너무 저도 긴장이 됩니다.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사료 냄새가 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사료 냄새가. 여기에 또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블 사이언스. 사료 알갱이를 저희가 키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로얄캐니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 만큼 이렇게 키블 모양도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여성 구매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귀엽게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턱이 좀 길이가 다양하다 보면 집어먹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단두종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상관성이 있나요? 잘 집어먹을 수 있게 키블이 좀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프렌치 불독은 약간 캐슈넛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그러네요. 있죠. 이게 그러면 약간 바닥에서 떠있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더 쉽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 네. 아. 사실 이렇게 라브라도 리트리버는 굉장히 식탐이 많고 밥을 빨리 먹는 품종이잖아요. 원통 안에 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절대 안 씹고는 못 삼키도록 천천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키블 모양과 소화 흡수도 다를 수 있나요? 그렇죠. 저먼 셰퍼드처럼 소화 기능이 약한 품종을 위한 제품들은 울퉁불퉁 표면적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이 넓으면 위산이나 소화 요소들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맞습니다. 조금 더 분해가 잘 되고 소화될 수 있는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모양만으로도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선생님한테 세상이의 키블 모양을 한번 추천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3.9kg입니다. 코가 아주 긴 주기적으로 좀 치아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 저는 바로 떠오르는 제품이 덴탈 케어. 여기 덴탈 스페셜이라고 이제 소형견을 위한 제품이 있어요. 좀 많이 씹어 먹어서 이 표면을 많이 마찰시킬 수 있도록. 바로 삼키지 못하고 씹으면서 이빨 사이사이나 치아 표면을 긁어줄 수 있게. 그렇죠. 들어와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인테리어적으로만 이렇게 했을 리는 없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 로얄캐닌의 모든 공장은 이렇게 색깔로 영역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식품을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 식품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위생관리 차원에서 존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빨간색 공간에는 아직 열 처리가 안 된 원료들을 다루는 공간이라고 원재료.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드존 중에서도 원료를 보관하고 네. 있는 이제 도징, 마이크로 도징하는 기계. 아, 네. 우선은 첫 번째 느껴지는 건 진짜 깨끗하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자동화로 돌아가면서 오염의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주는 게. 하지만 이걸 보여줬다가는 그 반도체 산업 스파이처럼 저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일 것 같으세요? 우선은 원료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로얄캐닌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 공장들이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 원료를 샘플링해서 저희 자체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수십 가지 합니다. 모두 합격이 되어야만 원료를 내려놓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로얄캐닌의 초청으로 이렇게 왔지만 네. 그냥 뭐 대충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려야 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어야 되는데 사실 로얄캐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6분 하면 사실 지금 보호자분들의 인식에서는 되게 안 좋은 원료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얄캐닌에서는 어떤 재료들을 주로 사용을 하나요? 이 6분을 만드는데. 사실 그 6분이 말 그대로 고기 가루인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도축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닭 다리나 닭 가슴살, 날개 이런 거는 사람 식품용으로 가져가겠죠. 네. 그럼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머리라든지 발, 뼈, 털 이런 못 먹는 부분은 제외하고 남아있는 일부 살코기와 허파, 심장, 간 같은 내장 장기들 이거를 열을 가해서 찝니다. 그리고 수분을 다 날려서 건조를 시키고 이거를 가루로 만든 게 바로 6분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사람한테 인기가 없는 부위. 맞습니다. 그럼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6분은 오히려 영양소가 또 풍부한 원료거든요. 예를 들면 생고기와 6분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생육은 우리 생체와 비슷한 상태잖아요. 수분이 되게 많죠. 그렇죠. 네. 60에서 70% 이상이 수분인데 나머지 일부만 영양소에 해당되는 반면 6분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만 수분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아주 알찬 단백질, 다양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고품질의 영양을 제공하는 원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6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오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몇몇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너무 저품질의 고기를 6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걸 6분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고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필요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내장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6분에 대한 오해는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내려왔더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곳이죠? 네, 여기는 열 처리가 일어나는 익스트루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원료가 아까 들어오면은 네. 계량을 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그 영양 균형에 맞게 맞습니다. 믹스를 하고 그거를 반죽을 만들어서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기계에 넣고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해줍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압력밥솥처럼 네. 생각하시 압력밥솥이 굉장히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해서 쌀을 익히는 과정이잖아요. 네. 킵의 반죽들이 높은 압력과 온도의 통에 있다가 특정한 모양이 뚫려있는 익스트루더 판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 조그만데? 네, 너무 작죠. 네. 그런데 실온과 대기압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요. 팡! 네, 팽창이 됩니다. 그 동시에 이거를 잘라내는 칼로 거. 자릅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은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점점 커져서 팝콘 터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로얄캐닌은 튀기는 사료라고 알고 있잖아요. 기름에 넣어가지고 치킨처럼 튀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튀기는 과정은 전혀 없는데요? 튀겼다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이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블루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안정적인 공간으로 가보시죠. 아이들은 음식을 코로 먼저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후각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먹죠. 그렇죠. 그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영양소를 잘 맞춰서 맛있게 만들어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코팅 공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진 이 코팅제를 알갱이 표면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뿌려져서 사료 알갱이 표면이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고 맛있는 향이 솔솔 나고 그런 고소한 향이 바로 이 코팅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신경 써 영양 균형 맞춰서 한 거다? 그렇죠. 코팅 과정이 단순히 기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양적인 부분까지 다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담겨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밀봉해서 이제 열로 넘어오면 박스에 담겨지는. 사실 포장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제 기계들이 다 직접 포장을 하고, 저희 포장한 이후에도 이제 금속 탐지기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 포장까지 보셨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포장 나오면 끝 아니에요? 출고되기 전에 그 다음날 뭔가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비밀을 풀어줄 공장에 계신 직원을 제가 한 분 또 모셔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벌써 보니까 저기에 좀 이상하게 생긴 뭔가가 있어요. 그쵸, 가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기 굉장히 특이한 설치물이 있는데요. 네, 이거 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부학 교실에 이런 테이블 많죠? 이 특이한 장치를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저희 네. 로얄캐닌 김제 공장에 근무하시는 카산드라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아, 네. Nice to meet you. I'm Dr. Sir. Thank you for coming. So, could you please explain about this in the morning panel in yes. French? Donc, tous les matins, on va regarder la production de la veille. Mm. On va donc analyser la qualité du sac, mm. du marquage de la date, la soudure. Et ensuite, on va ouvrir le sac sur la table, mm. Venir vérifier qu'il n'y a pas de particules métalliques à l'intérieur. Mm-hmm. Et ensuite, venir vérifier l'aspect des croquettes, la forme, les fines, la taille et même la densité. Mm-hmm. Et parfois même, on peut venir goûter mm-hmm. la croquette. Oh. Oh. 불어 전혀 못 알아듣지만 이건 알아들었어. 네. 모닝 패널을 모의로 네네.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제품을 또 하나 부탁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아... 모닝 패널에 앞서서 장갑을 먼저 착용하시고 네. 그래서 우선에 이제 모닝 패널에서는 이런 포장, 이런 밀봉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실링 상태도 보고 유통기한이 잘 인쇄가 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뜯어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냄새죠. 예, 그래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맡는 냄새인 게, 저의 첫 강아지 슈나가 방광염이나 이런 게 심했어서 SO를 오래 먹었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슈나한테 밥 주던 생각났어요. 딱 그 냄새. 이 슈나가 먹던 맛이 무엇인지 네.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푸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다 풀고 이 사료 킵을 모양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 베리에이션이 많진 않은지,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지. 그래서 이렇게 컸구나. 저는 몇 개만 꺼내서 이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예, 전문가의 손길로 지금 보고 계시죠? 다 달라요. 네. 이게 지금 양탄자처럼 펴지고 있어. 먹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렇게 모닝 패널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다 폐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깝기도 하다. 근데 좀 안전을 위해서는 네, 네. 더 많은 양질의 제품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매일 거칩니다. 이렇게 모닝 패널까지 거쳐야만 제품이 정상적으로 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마지막까지 안전과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신경 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로얄캐닌 김제 공장에 와서 견학을 한번 해봤는데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사실 그 안에 공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안심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재밌는 얘기들, 뭐 키블 사이언스나 우리가 육분에 대한 얘기도 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견학을 도와주신 우리 곽영화 수의사님께도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음식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또 이 로얄캐닌과 함께 프랑스에 가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펫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날 건데요.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